everyone.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A rare orange lobster 있는데요. 랍스터가 오렌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오렌지가 아니고 익혀 먹을 때 우리가 뷔페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근데 이제 되게 희귀한 처음부터 살아있을 생물일 때부터 오렌지 색깔의 랍스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지 볼까요? Most lobsters are a dark green or brown color before cooking. 자, 대부분의 가재들은요, 되게 랍스터는요, 어두운 그린색이거나, 그러니까 즉 어두운 녹색이거나 혹은 약간 갈색이 되겠습니다. 언제? Before cooking. 조리하기 전에, 그렇죠? 조리하기 전에 이제 살아서 움직일 때 약간 짙은 갈색이라든지 녹색 이런데요. Turn red when they are cooked.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 가서 먹을 때 그 보는 건 익혀진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Tristan Wood caught an orange color lobster in the Irish Sea. 그런데 이제 트리스탄 우드 씨가요. 최근에 IDC에서 붉은색, 즉 오렌지색의 랍스터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He noticed that it was a rare lobster.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 랍스터가 잡으면 이런 색깔인데 잡았을 때부터 이렇게 오렌지색일 수가 있지? 라고 해서 이 랍스터의 색깔이 아주 드문 그런 랍스터라는 거를 깨닫고요. 눈치를 채고 decided to save it.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아먹거나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이거를 이제 보관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걸 살려둬야 되겠다 하고는요. He sent it to Anglesey Sea Zoo and it's now monitored by specialists. 그래서 이제 뭐 해양박물관에다가 보낸 것이죠. 그래서 Anglesey Sea Zoo에다가 이 랍스터를 보냈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 랍스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제 모니터를 한 거죠. As is expected. 그래서 이 트리스탄 우드 씨가 의심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It was an extremely rare lobster. 이 랍스터는 아주 극도로 매우 매우 희귀한 종의 랍스터였다고 합니다. With a 1 in 30 million chance of being caught. 더더구나 이것을 잡을, 이런 종의 랍스터를 잡을 확률이요. 3천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희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랍스터인 것이죠. 네, 대단합니다. 크리스 오드 씨의 그런 뭐랄까요. 촉이 맞았네요. 자, 관련된 우리 단어를 문제로 풀이를 해볼까요? 트리스탄 오드 씨는요. 오렌지 색상의 바닷가재를 아일랜드 해안에서 해에서 잡았습니다. 라는 거게 되겠죠. 트리스탄 우드가 주어가 되겠고 잡았습니다. 랍스터를 어디에서 이런 구조를 영어로 쓰면 되겠죠. Tristan Wood caught an orange color lobster.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어디서요? In the Irish Sea가 되겠네요. 그는 그것이 드문 바닷가재인 것을 알아채고가 되겠네요. So he noticed that it was a rare lobster, right? 이렇다라는 것을 notice 했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To save it. 자기가 잡아먹지 않고 구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박물관에다가 그것을 보낸 거죠. 자, 볼까요? Lobster, sea, zoo, specialist 이렇게 됐네요. The people are at the zoo and they are looking at this elephant, right? Number B, I saw dolphins swimming in the sea, right? 그렇군요. 바다에서 dolphin들이, 그렇죠? 돌고래가 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